경북 동해안 해역에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돼 해수욕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포항 해역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량 출몰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보름달 물 해파리는 현재 해류를 타고 북상해 영덕과 울진 연안에도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주의보는 모니터링 결과 해파리 발견율이 20%를 넘으면 발령됩니다.